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작정으로 카메라를 켰냐면요, 아빠가 갑자기 같이 볼링 치는 사장님이 딸내미들이 제 광팬이라고.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그래? 그러면 뭐 토요일날 박둥이랑 같이 마라탕 먹어? 이래가지고 갑자기 자기 혼자서 약속을 잡아버린 거예요? 처음 보는 생판 처음 보는 분들이랑 마라탕을 먹게 생겼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아, 나 민망해가지고 처음에 좀 나 부끄럽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아빠가 뭐 어떠냐, 니 광팬이라는데 광팬 이래가지고 이것도 인연일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가지고 한번 그분들을 만나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뵙고요. 가지고 바로 마라탕을 먹으러 갈 건데.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두 분 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1살. 저는 23살이요. 아, 21살, 23살 다 언니 동생들이구만. 네. 마라탕 다 잘 드시죠?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원래 마시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극진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인 1그릇 하세요? 아니면 한 번에 드세요? 이렇게 한 그릇에? 1인 1그릇.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유. 언니 주량 빼시지 않아요? 아, 저 별로 못 먹어요. 네? 주량 어떻게 드세요? 한 병. 한 병? 저 소주 두 병이에요. 두 병? 잘 드시네. 근데 약간, 약간 잘 맞을 것 같은데? 뭐 드셔보실래요? 이거요. 이거? 네. 갈배, 갈배. 딱 갈배네. 그러네요. 그 영상을 그 언제부터 보셨어요? 그게 그거. 독서실? 네. 처음 나왔을 때? 그게 2년 전 아니에요? 거의 2, 3년 전이죠? 그쵸, 그때부터 계속. 진짜요? 네. 친구들도 다 그죠. 진짜요? 네. 우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네. 연예인인데. 진짜 만나기 전에 긴장해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그 정도예요? 네, 배 아팠어요. 부산 다시 언제 가시는 거예요? 한 8월 21일? 넷째 주, 셋째 주쯤? 네, 포천 있으면은 네. 자유롭게 못 놀아요. 힘든 아. 있어가지고 어? 12시가 최대. 예전에는 9시 10시까지였어요. 네? 와, 그래요. 오빠한테 한마디 해줘요. 보세 영상? 모르겠어요. 말하고 다니신 것 같던데? 볼링 회원님들한테? 내 머리 관심 없는 척 하더니 말 편하게 하세요. 지금 멍석 깔아준 줄 못한.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지금 낯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에? 아, 네, 제발. 두 분이 먼저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말 편하게 해볼게. 그럼 오픈 스타일도 그러면은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말 편하게 할 때 옮겼고 잘 안 되다가 마무리는 잘 되는 편. 감사합니다. 두번째 뭔지? 손 떨려. 그만 떨어 언니. 손 떨리는 거 왜 이렇게 떨어대? 진짜 맛있다. 오리 똥집 오리 창자도 있어. 다 먹어봤었니? 아니, 안 먹어봤지. 다 먹어봤어? 오늘 처음으로 부추만두 시켜봤는데. 아, 부추만두까지 시켰어? 어. 아, 시켰어? 언니랑 약간 허거 먹으러 가보고 싶어. 언니 허거? 언니 허거 잘. 환장하지. 마라탕 좋아하는 사람도 허거 먹잖아? 허거만 먹어, 진짜. 뭐 점심 안 먹고 온 거야? 6시에 알바 끝나서? 알바 끝나고 갈겠네 그러면. 와. 언니 몰라고. 뚜기 보려고. 오케이 했어 진짜. 근데 이제 영상이랑 똑같아가지고 뭔가, 뭔가 어제도 만난 사람 같아. 혹시 과가 무슨 과인지 물어봐도 되나? 사회 먹지. 언니 뭐지? 방송경영과. 맞아. 2학기만 하면 이제 졸업. 목이 시간이 빨라. 나 아직 고등학생 같은데. 대학생활 잘 못 즐겠어. MT도 못 가봤어. 미친 거 같아. 국물 진짜 좋아한다. 맛있어. 요즘 맛있다. 맛있다 당연히다. 먹고 더 먹고 싶으면 한 그릇 더 먹어도 돼 진짜. 어? 더 먹어도 너무 돼. 응. 아니 못 먹어. 가슴 아프게 할래? 근데 떨리는 걸 어떡해. 근데 이렇게 떨리는 사람 처음 봐. 근데 우리가 그만큼 약간 찐팬이야. 감사합니다. 귀엽다. 생긴 거 되게 귀엽네. 오 잘했어. 맛있다. 육즙 쩔어. 진짜? 와. 향신료 마셔야 되나? 여기서도 나는 거 같아. 마라탕 끝! 커피 수혈 한번 하러 가볼까요? 네. 렛츠고. 케이크 하나 먹을래? 좋지, 너무 좋지. 세잔, 오케이. 가만 있으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대접 해드려야지. 아, 어떡해. 갑자기 실물 본 소감은? 짱짱. 짱짱 무슨 의미야? 얼굴 짱커? 어떻게 안경 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가져올게. 뿔테. 하얀 색깔이 하얀색깔인가? 나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거 왜 이래? 원형 중국 라면 영상 보고. 그거 도왔어? 그거 괜찮아. 맛있어? 어.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언니. 나경이랑 한 거?
독서실 가 준비? 이거 불 다 먹는 거. 불 다 먹는 거? 어, 진짜 좋아해. 여기 인절미 빙수가, 아 인절미 아니다. 흑임자. 흑임자가 뒤집어지 맛있어. 잘 먹을게 언니. 어? 그래. 봅니다. 우리가 설레는데. 그니까. 어딜 손님 주제에 돈을 쓰려고. 괜찮지, 괜찮지. 호도해. 맛있는데? 그래, 맛있단게. 되게 맛있어. 오늘 어땠는지 소감 짱이었습니다. 너 말 듣다고 할래? 영상에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반가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가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만나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너무 떨렸지만, 아, 내가 초코쇼 잘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과 친구들이었다. 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우유.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집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아예 생판 서로의 그냥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만났던 분들이었지만, 어, 처음에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진짜 어머 어떡하지? 어, 대화 잘 못 이어가면 어떡하지? 아씨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래도 잘 대화해주시고 진짜 굉장히 광팬이라고 좋아해주셔가지고 너무 오늘 좀 색다른 이제 시너지를 얻고 갑니다. 나영이와 나라 언니. 오늘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고, 다음에 또 만날 일 있으면은 만나가지고 그때는 소주 한잔 적셔보자고요. 다음 민상 보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따따봉. 그럼 더 다음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 하나 둘 셋 아슈샥.